핸드터치를 이용한 타켓 트레이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터치 교육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기를 적에 보시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강아지 때는 무엇이든 물음으로써 표현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은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손을 많이 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 신체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손에서 뭔가를 간식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은 손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는 깨물면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손을 깨무는 것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아야! 아야! 아니면 하지마! 하지마! 막 피한다든지 이런 행동도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예를 들어서 입 주변을 잡는다든지 콧잔등을 때린다든지 이런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입을 잡거나 콧잔등을 때리게 되면 이 아이들은 향후적으로 너무 사나운 아이로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핸드터치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반드시 한 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쪽 손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손만 터치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처음에는 우선 자 이리와 옳지 자 손에 대해서 아이들이 오면은 이리와 옳지 자 이리와 이리와 옳지 이리와 손을 딱 터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먹을 거를 위해서 딱 떨어뜨려 줍니다. 자, 이리와. 자, 지금. 옳지, 굿보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1단계에서는 손을 터치를 했을 때 우리가 먹을 것을 떨어뜨려 줌으로써요. 이 아이가 이렇게 손을 터치를 하는 것이다. 손은 깨무는 것이 아니다. 터치를 했을 경우에 먹을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손을 깨무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서는요. 먹이를 손가락 사이에 낚이시고요. 이 아이를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옳지. 자, 이리와. 옳지. 좋아. 자, 우리야. 자, 이렇게 터치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간식을 주는 겁니다. 뭐? 자, 우리야. 이리와. 옳지.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는 이 아이가 손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손을 따라다니게 되면서 딱 터치를 했을 경우에는 먹을 거를 보상을 해줌으로써 손을 깨무는 것이 아니라 손을 딱 터치를 하면 보상이 나온다라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이 아이는 손을 깨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손을 깨무는 아이는 먹을 것을 좋아하지는 않고 손을 무조건 깨무는 것만 좋아한다. 이런 아이는 과연 어떻게 훈련할 것이냐. 손을 심하게 깨물 경우에는요. 너 싫어? 이렇게 손을 뒤로 감추고 무관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우리 아이가 핸드터치에서 잘 훈련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산책을 나갈 때 손바닥만 딱 쥐어주면 입을 대고서 옆에 잘 따라다니는데 훈련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기다려 훈련할 때 지시어를 내릴 때도 손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너무 많이 흥분했다. 흥분을 순간적으로 얌전하게 잠재우기 위해서는 손에 입을 터치를 했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짐으로써 우리 아이가 얌전하게 차분하게 만들 수 있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